어느덧 오영훈 도정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을 맞고 있습니다. 뭐 짧으면 짧은 1년이고 길면 긴 1년인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오영훈 지사가 엊그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간의 뭐 소회, 성과를 밝혔습니다. 지난 1년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그 오영훈 지사가 좀 많은 내용을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좀 성과 위주의 좀 발표였다. 그리고 좀 미흡한 점이나 좀 부족했던 점, 뭐 개선할 점에 대한 내용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적어서 좀 눈길을 좀 끌었는데 일단 오 지사가 이렇게 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도민정부 시대의 개막을 좀 선포했고 또 위대한 도민 시대를 열기 위해서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를 꾀했다. 또 지난 1년은 관점의 대전환을 통한 그 소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풀어낸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좀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게 좀 핵심인데, 물론 이런 그 오 지사의 그 발표와 다르게 좀 도민들을 좀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서는 좀 이런 긍정적인 평가, 좀 확신에 찬 이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아직도 좀 반신반의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좀 그중에서도 좀 아쉬웠던 점들이 오 지사의 그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좀 자기 컬러를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또 차별성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좀 아쉬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민정부 시대의 개막을 개막했다고 이렇게 좀 하는데 지난 1년간 보여준 도민정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아직도 그 실체가 좀 확실히 이렇게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다가옵니다. 좀 뭐 하나 뭐 덧붙인다면 뭐 제2공항 문제, 물론 뭐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는 뭐 최근에 약간 그 갈등은 일단 봉합된 상황입니다만 갈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실용적 접근법에 의한 집단 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지성을 통한 그 문제 해결의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 점도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오늘 예. 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 그다음에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1년의 성과를 추린 단어를 추려 보니까 소통, 경제, 미래다. 네. 특히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그다음에 해군과 마을의 상생, 그다음에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해결, 그다음에 북부환경관리센터 농성 종료, 그다음에 쇠숙곽 수상 레저 사업을 아예 딱 적시를 해서 이거 소통의 사례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 이런 소통이 있었다면 왜 의회와는 소통을 하지 못했느냐. 나는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건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갈등이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지사의 소통은 지사가 소통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사는 그게 협력의 부족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의 차이였다라고 하지만 도의회는 아직도 우리하고 소통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소통이란 과연 소통을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게 소통인지 남의 입장에서 봐야 소통인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지사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사가 경제 문제를 자꾸 꺼냈는데 뭐 자기 나름대로 뭐 UAM이라든지 그린수소, 우주산업 뭐 미래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자기 만들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뭔 소리냐 체감된 게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역시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지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 1년 지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지사는 도민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제주의 경제를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사가 얘기했던 소통, 그 부분을 더 확대를 하고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체감도, 이해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평가를 합니다. 금방 뭐 미래 먹거리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난 1년간 뭐 UAM, 뭐 우주산업, 그린 수소, 바이오 분야, 뭐 기업 상장 등 진짜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성과로 제시하기도 했고, 문제는 금방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어서 좀 체감적으로 거리가 많다. 좀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사안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모두 뭉뚱그려서 우리 제주의 미래 산업이다. 이걸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그 과제로 설정하기에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하고 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좀 하나 이렇게 좀 산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도심 항공교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상용화가 될 경우에 제주 도민의 그 삶과 그다음에 이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이게 미지수거든요. 네. 그리고 실효성이 네. 얼마나 큰지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실례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 수소 경제로의 사회를 이렇게 그 민선 8기 도정에서 핵심 과제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은 합니다만 좀 앞으로 좀 보완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소 경제로의 사회로 그 이렇게 전환을 위해서는 풍력, 태양광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좀 생기고 있고 저기 뭐냐 이게 필요한데 그렇 또 하나는 좀 LNG 발전소도 더 건설해야 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환경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좀 태양광 그 풍력을 앞으로 확충한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확충할 네. 것인지 좀 이걸 뭐 앞으로 공공성을 다 강화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거 계속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공공성은 오히려 더 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예, 지사께서 그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참 경제적으로 이제 성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줄 게 없어서 당장 도민들은 걱정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신뢰를 든 게 그 상장기업 20개 유치하면서 이제 그 육성기업으로 선정된 10개 기업 리스트를 공개를 하면서 가시적으로 보여줬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UAM, 뭐 우주, 바이오, 그린수소에서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내놓을 게. 솔직히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 얘기들, 낯선 단어들은 많이 만났는데 그게 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건 지사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다.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거를 설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아 자기는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좀 다른 오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저 하나 우려가 드는 게 그 상장기업 20개 유치하면서 그 기업 리스트 10개를 공개했는데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패스가 된 게 아니라 도에서 해줄 것도 없어요.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저 증권 한국거래소에 가서 예비상장 심사를 거쳐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에 리스트에 있는 몇몇 군데는 오래전부터 이 예비상장 심사를 했음에도 통과를 못하고 이제 준비만 계속 해왔던 기업들도 있는데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하면 만약 이 기업들이 예비상장 심사를 통과 못했을 때 이 기업들은 과연 뭐가 되겠느냐 무능력하거나 부족한 회사라고 찍혀버릴 낙인을 찍힐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예. 그 성과라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리스트를 공개해버렸다는 건 저는 오히려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좀 성급했다. 네. 예. 뭐 이번 그 기자회견 중에 관심사는 단연 이 공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수합된 의견을 어떻게 분석했고 또 무엇보다 그동안 이제 말을 아꼈던 오영훈 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히겠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관련된 좀 기자들의 질의도 이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명쾌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기대했던 것만큼 그 답변 내용이 약간 그 좀 굉장히 좀 불충분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다가오고 있고요. 어제 뭐 그 오 지사의 그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기본계획 고시가 곧 제2공항 결정은 아니다. 제2공항 결정은 나중에 그 환경영향 평가 동의 절차 여기가 바로 그 분수령이 될 네. 것이다라는 게 그 오지사의 핵심적 발언이거든요. 그래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좀 해석 한번 해보면 국토부의 앞으로 있을 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서는 좀 별 그 제동을 네. 걸지 않겠다. 네, 네. 그래서 제주도의 그 의견을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제출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그 시간적 그 촉박함 때문에 당장 제출은 못하고 연기는 하겠지만 네. 그 제출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제주도의 입장이 확고하게 이렇게 담겨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지금까지 그 수렴된 의견을 가감 없이 아마 전달하는 네.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을 좀 저기 뭐냐 아마 염두에 둔 발언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의 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뭐 그 동의냐 뭐 재심사냐 뭐 이것만 갖고 그 이렇게 좀 판단을 하지 부동의 결정 권한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그 부동의 결정 권한은 그 도의회한테 있는데 뭐 도의회로 넘겨서 최종적 결정을 이렇게 네. 좀 지켜보겠다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지사의 그 좀 답변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은 물론 환경영향 평가 절차 동의까지 충분히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뭐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책임을 굉장히 좀 미룬다 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동의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이제 필요로 한데 그래. 그때까지는 지금 이제 갈등 구조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저도 뭐 같은 내용인데 분석의 시간이 걸리고 도민 네. 의견이 분석의 시간이 걸리고 수렴한 내용을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도는 뭐를 했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뭐 정확한 내용 못 들여다봤지만 그때 도가 밝혔을 때 수렴된 도민의 의견은 대부분 찬반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환경단체분들은 공청회라든지 그 여러 가지 경청회인가요? 네. 거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으며 그런 분석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또 무슨 분석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가 분수령이 된다. 뭐 엊그저께 도내 일간지의 일면 제목들이 전부 다 이걸로 제목을 거의 다 갔는데 이거는 진짜 책임 회피가 아니냐. 아 난 이제 도는 모르겠다. 도의회가 알아서 다 모든 걸 해라. 니들이 짐을 짊어져라. 라고 진짜 공을 짐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제 도의회가 도민의 민의 대표자들이니까 아 거기서 결정난 거는 도민들의 의견이다. 라고 또 가름해버리려고 하는 좀 책임 회피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아쉬운 점이 일단 뭐 제주도의 시간이다. 제주도가 그 국토부의 의견을 이렇게 좀 제시하고 네. 좀 강력하게 좀 압박할 수 있는 그 시간 이렇게 한다면 물론 환경영향 평가 이 시간이 맞긴 한데 지금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제출하는 제주도의 의견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제출하는 제주도의 의견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성격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전략적 분석. 네. 우리가 제2공항이 과연 제주도에 필요한가 예. 또 뭐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한가 또 한 개의 공항이 필요한가 모든 걸 한번 전략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제주도의 최종 입장은 네. 이겁니다 해서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기간에 이렇게 좀 제시하겠다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절차 기간에 제주도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물론 저기 뭐냐 동의 여부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만 환경성이거든요. 네. 환경성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뭐 도의에서도 부동의를 하겠지만 문제가 없다면 다시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쟁점이 좀 그건데 지금 그 오지사의 그 입장에서 제가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저기 뭐냐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이렇게 좀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자꾸 공을 넘겨버린다. 기본계획 고시는 국토부로 넘겨버리고 환경영향 평가는 결국은 또 도의회로 넘겨버릴 것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아까 분암철 국장이 얘기했듯이 그 도민 의견 수렴 결과 한 2만 5천 명이 제시했다. 그 네. 건수로 보면 한 1,500건인데 이렇게 그 좀 뭐 방대한 양이 이렇게 접수되고 있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네. 주민 투표를 요구 저기 저 실시를 요구하는 건이 한 1만 3천여 건이 이렇게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뭔가 그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그 쟁점상에 이런 요구와 반대 단체 의견들이 아마 다량으로 이렇게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사회협약기원회에서도 제2공항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좀 해야 될 그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주민 투표와 그다음에 쟁점상에 대한 공동 검증 요구 이 두 가지를 했거든요. 그럼 오영훈 지사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고 오 지사도 이것을 이렇게 일단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저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전혀 없었고 앞으로 이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정리한 다음에 제주도 의견으로 이렇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최소한 국토부의 이 사안을 요청하기 전에 오지사의 입장은 뭔가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은 뭐고 공개검증에 대한 입장은 뭔가 이걸 좀 밝히고 그 다음 국토부를 요구했으면 좀 좋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지사의 입장은 나왔지 않습니까? 갈등 해소와 도민 이익이다.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그게 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건 오히려 더 나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공항 외에도 제주에는 참 갈등 현안이 많습니다. 뭐 엊그제 뭐 동부 하수 처리장 문제는 뭐 어느 정도 뭐 해결에 좀 실마리를 찾은 것 같고 지난 1년간 전반적인 오영훈 지사의 소통 문제, 갈등 현안 해결 능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일단 동부 하수 처리장 그 갈등 문제는 일단 뭐 그 아주 극한 그 대립적 상황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네. 평가를 합니다. 다만 동부하수 처리장 문제를 보면서 갈등 문제 해결의 능력을 도정이 과연 보여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동부하수 처리장의 공사 그 갈등 문제에 있어서 그 저기 만약 공사 재개로 합의한 것 한 것 좀 여기까지만 우리가 그 좀 합의를 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일단 간과하고 있다. 지금 약간 살짝 좀 덮어버렸다. 도정과 그 마을 그 관계자에서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 1년 넘게 수년간 이렇게 좀 그 제기해온 그 본질적 문제를 덮어버렸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쌓아온 그 쟁점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그 용천 동굴 보구역 내 하수 처리장 시설을 증설하는 게 과연 맞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설 사업 과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절차적 부당함이 있다. 좀 저기 또는 위법성이 있다. 이 문제가 두 번째였고요. 또 세 번째는 하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그 배출수로 인해서 어장이 황폐되고 이로 인해서 해녀들의 소득이 감소됐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이번에 합의 내용을 발표함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사실 빠져있다. 그래서 본질적 문제가 좀 빠져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록 공사는 재개되지만 본질적 문제가 이렇게 좀 빠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재현될 소지는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지사가 1년 동안 자기가 했던 거를 자평을 했기 때문에 그 자평을 먼저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도민사회 상처를 남겼던 여러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힘을 기울였다. 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를 했는데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갈등의 중심에 다가섰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어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사람 가서 만나고 그냥 재개하고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마무리하는 이게 중심에 다가선 건지 아니면 아까 또 윤 대표가 지금 윤 대표께서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또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사회협약위원회를 뭐 또 회의를 했는데 이게 과연 활성화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건지 그냥 기존에 안 했던 거 한번 회의 열고 열었다라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번 한 거를 활성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사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좀 너그럽지 말고 조금 네, 좁혀서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평가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열심히 뭐 나서준 것은 뭐 높이 평가나 좀 갈등 문제 해결에 그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도 5년 8개월 만에 공사를 이렇게 재개한 이 결과물이 네. 저기 오영훈 지사가 최초에 약속했던 그 뭐 실용적 접근 방법이라든지 집단 지성에 의한 갈등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함 속에서 일궈낸 성과라면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취임 1주년에 앞두고 탁 이렇게 그 공사는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마치 좀 취임 1주년에 주만 선물인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좀 없지 않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오영훈 지사가 그 해녀들과 또 마을과 얼마나 많이 대화를 했는가 이것도 한번 겸허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그동안 진행 상황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 오 지사가 월정리를 방문해서 대화한 거는 작년 7월 그 취임 직후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한 번 해서 지금 두 번이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예. 갈등 문제 해결 프로세스 그 진행 상황 과정의 그 일련의 상황과는 좀 약간 살짝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